뷰티의 개그맨 양산일입니다. 보도입니다. 아,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세 번째 시간. 저희가 쭉 하는 요거를 쭉 따라하면 반려견을 아주 이쁘게 네. 미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은 어떤 걸 하죠? 세 번째 시간은 귀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귀청소. 네. 귀청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여기 귀청소 안 해주면 나중에 이게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럼 귀청소하는 법 직접 한번 제가 배워볼게요. 네. 귀를 이렇게 집어보시면 주변에 털들이 있어요. 이렇게 털을 이렇게 제껴주시고 보시면 이제 이거를 저희는 겸자라는 걸 이용해서 뽑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보통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쪽집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험해요. 살을 찝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굵고 이러면서 그 귀병이 생기거든요. 여기 귀털은 주변 집에서 굳이 안 뽑으셔도 되는데 엄청 많거나 귀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귀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뽑을 때 여기 손으로 귓속털은 되게 부드러워서 잘 뽑히거든요. 살살 이렇게만 뽑아주시면 돼요. 오, 그럼 뽑히는 거예요? 네, 조금씩. 이걸 이렇게 뭉탱이로 잡고 빡 뽑으면 아프겠죠? 조금씩. 이렇게. 깨끗이 다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통풍될 정도로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집에서는. 그게 포인트네요. 깨끗이 네. 뽑으려고 그러면 네.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네. 뽑게 되니까 통풍될 네. 정도만. 그게 자극도 돼요. 너무 많이 뽑으면. 이 정도만 뽑아주시고 많이 났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귀 청소를 할 때는 이제 얘 같은 경우 귀가 상당히 깨끗한 아이예요. 그래도 목욕 후에는 귀 속에 들어간 물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귀를 닦아주셔야 되는데 뭐 면봉을 이용하면은 면봉으로 귀 벽을 훑어요. 아. 이렇게 상처를 내요. 그러니까 이 이어클리너로 한두 방울 뚝뚝뚝 아이고 미안 뚝뚝뚝 넣어주시고 싫어 그 아래 귓볼 부분을 쪼물쪼물쪼물 해주시면 거품 올라오는 거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어클리너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귀질을 같이 끌고 올라와요. 어이야 싫어. 이 아이는 귀 청소를 많이 안 해봤나 봐요. 이렇게 해주셔갖고 솜으로 겉에 부분만 싹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이렇게 놔두면 애들 털거든요. 귀를 건드렸으니까 아. 털어요. 내가 털어? 안 털이? 높은 데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귀를 이렇게 털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 하면 귀 속에 있는 귀지가 같이 나와버려요. 아, 이렇게 하면 귀 네. 청소가 다 끝이 난다? 네네, 끝이 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네네네. 어렵지 않은데 보통 집에다 겁내시니까 다들 못하시는구나. 네네. 그럼 면봉 없이 네. 이렇게 솜으로 하는 게 이렇게 포인트네요. 네네.